시작하시면 되고 얼굴 훅 집어넣지 마시고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아, 머리 진짜 이쁘다. 감사합니다. 아니 누가 잘 잘랐네. 정말 너... 잘랐어요. 자, 삼천은 전하네, 육천은 대궁전에 불렀지. 신경님 안녕. 하고 된다. 뭐 유튜브 찍는다고 머리 자르고 왔어? 자기 얼굴도 안 나오는데. 오늘은 들어서서 음성을 들어보니 꼼꼼한 것 같으면서도 남자 기운이 많으시다. 약간 음성을 들어보니 얼굴은 여성스러운데 남자 기운이 많대. 그 얘기는 하는 얘기가 그래도 기만기고 아니면 아니고 좀 솔직한 성격이 있으시다. 네. 쫀쫀하진 않대 보기보다. 맞아, 맞아. 자, 그런 형상이 분명하고 툴러를 보실 적에 어떻게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할아버지 웃어 죽겠대,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남편하고 살기 싫은 사람이 절반이 되니 전생에 왼수가 만난 게 맞는가 보다, 그지? 아, 네. 오냐 오냐, 너 또한 오늘 왼수를 만나서, 왼수는 있잖아, 인연이 끝나야 끊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자식을 낳았으니 이러도 저래도 못하는 수전이 분명한데 오냐 오냐 둘러를 보실 적에 안 사는 게 네 소원이시냐, 안 보는 게 소원이냐, 떨어지는 게 소원이냐. 안 사는 건 안 되고 내가 봤을 때는 떨어져서 틀 보고 사는 것이 네 소원 이루는 거래. 소원 성취하는 거다 하는구나. 오냐 오냐 둘러를 보실 적에 너는 내가 보니 니는 친정부리와 합의해서 살아야 돼. 사람이 있잖아, 친정 때문에 지겨워서 못 살아요 하는 사람도 있거든. 친정하고 합의해야 니가 밥 먹고 살겠대. 아. 그러시냐 안 그러시냐. 네. 둘러를 보실 적에 친정부리와 고향으로 합의를, 죽으란 사나 그쪽으로 가고 싶대. 고향으로. 네, 맞아요. 죽으라 사라고 가고 싶대. 네. 시집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네가 고향을 잊어본 적이 없으시고 희한하게 고향이 좋다고 그러신다. 오냐 오냐 둘러를 보실 적에 친정부리와 합의해서 기술로 밥 먹고 살으라 그러시는 거. 기술로 밥 먹고 살으래 친정부리와. 네, 네, 네. 그래야지 네가 돈을 마음대로 쓰고. 네. 스케일대로 푹푹 나온대. 네. 못 써서 환장하겠대 지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더냐. 이 스타일이 목소리 들어보면 쓰는 스타일이야. 네. 아주 누가 명품이 아니어도 그냥 좀 나 있다고 좀 이사 좀 했으면 좋겠어. 맞아요. 명품이었는데 명품을 못하고 있어. 그런 스승이 분명하신데 오냐 오냐 니가 남자가 있다고 나는 봐야 되겠다. 전화 없어도 원래는 남자를 있잖아, 지천에 남자를 깔고 살아야 되시는데 이걸 보고. 네. 한 사람 두 사람이라고도 보고 아주 나이가 어리든지 아주 많든지 숫자로 센다면은 나이 숫자로든 아니. 네. 차이가 많이 지든지 밑으로든 위로든 많이 지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나하고 많이 지든지 그 사람하고 네가 만나서 왕래를 하고 좋아한다고 하는구나. 그 사람도 너를 좋아하고 니도 좋아하고. 아, 둘이 시바인데 죽고 못 산대. 그래 안 그래? 아주 불이 붙은 형상이 분명한 요즘 마음에 어제 오늘 3, 4일에는 정말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 생각 저 생각에 좀 불안한 생각이 좀 들지. 그러시니까 할아버지가 헤어지라고 하면 네가 슬프고 힘이 드니까 조심하라 소리를 하시는구나. 아직까지는 헤어질 때가 안 돼서 헤어지라 소리도 안 나온대. 네. 금방 안 헤어질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망신살 구설살 9시월에 들었으니 추석 세고 들었으니 조심하라 그러시는구나. 둘이 어디 잠깐 여행 갈 생각도 해? 아니. 애기 때문에 못 가고 어려서 못 가는데 마음은 그런 생각에 꿀뚝같이 들앉아 있어. 그러심지만은 그러지 마르시라. 손나비가 하나가 아니고 둘로, 내가 자식이 하나가 아니고 둘로 봤을 때 네 마음은 때로 하나 놓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있었어, 그제? 네네. 자신이 없어서 키우기가 무서워서 겁이 나서 놓는 것도 무서워서. 네네. 그러시는데 큰 자손은 그럭저럭 괜찮으신 수전이 보면 그건 좀 여리여, 그제? 네. 여린 형상이 분명하고 작은 자손 나비가 극성 맞으라는 수전이
분명하고 깨지고 다치고 퍼지고 넘어지고 네. 아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시고 맨날 맨날 학교에서도 소리가 나는 수전이 네. 분명하다 그러시는구나. 뭔가 푸준하고 뭔가 저 부산하대 부산하고 네. 어지러운 영상이 분명하고 아주 말대꾸도 잘해요 이제는 그제 맞아요. 말대꾸도 잘하고 내가 봤을 때는 왜 그런가 설명도 잘하고 거짓말로 돌리기도 금방금방 인기응변으로 돌리기도 잘 돌리고 아주 어떨 땐 약이 올라 이쁘게 볼라도 약이 오르고 습관될까봐 겁이 나는 수전이 분명한 좀 산만한데 네. 내가 봤을 때는 얘가 졌을 적에 안 좋은 게 조금 꼈든지 행운이 꼈다고 그러시니까 얘를 조금 좀 산만한 애들을 산만한 거 시키면 안 돼요 막 이러는데 네. 아니야 체계적으로 운동을 시키든지 안 하려고 하잖아 좀 게을러가지고 네, 네, 네. 그렇지만 얘가 좀 띵까띵까 참 누워서 먹는 버릇이 있거든 네. 그런데 하는 얘기가 얘 뜯어고치러 너 오늘 여기 왔는가 보래 남자를 친구를 만나는 거 만나는 거고 말려는 친정부리하고 밥 먹고 살고 손재주로 먹고 살 것이야. 이 신랑하고 헤어지는 건 조금 어렵다. 떨어져서 사는 것이 그냥 헤어졌다 생각하고 살아라. 무슨 말인지 알지? 네네네. 그런데 헤어지면 큰 자손 작은 자손 애들도 이별사를 같이 낄 수도 있으니까 애들을 갈라놓을 수도 있대. 니키고 이렇게 될 수 있대.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네네. 그냥 네가 키스롭으로 밥 먹고 살고 작은 애가 부산하니 얘를 조금 체계적으로 가리켜라. 그러고 나면은 네가 나쁜 팔자에 나쁜 세상은 아니시니까 조심 차 끌고 다녀. 제가요? 아니요 운전 안 해요. 하는 얘기가 운전할 마음도 이제 생기지. 네. 그런데 예, 사고 내려고 그러시는구나. 뭐냐 면허증은 있어. 네 있어요. 근데 처음에 조금하다 겁났지 그지? 네. 하는 얘기가 똥겁이 많은 다른 건 다 겁 안 나는데 운전은 뒤지게 겁이 난다. 신랑 속여 먹는 것도 겁 안 나는데 운전은 조금 겁을 낸다 그러시는데 네. 그래도 이제 기술의 재주는 있는데 네. 운전은 조금 더디는 것 같으니까 네.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우리 차에 손대지 말라 네. 그런 마음을 먹었었잖아. 하지 말라 그러시고 왜 그러냐면 이네 집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으시냐 시집부리가 있으시냐 사고를 조심해라. 우리 아들 내미가 뭐 아들내미래 작은 애가 아들이냐 아들내미가 뭐 심해 같다 하는 짓이 자 그러시는 딸이라는데 뭐 심해 같아 내가 봤을 때 니가 하상 입은 데나 몸에 이제 크게 한번 크게 다리를 어디 다친 데가 없냐 상처 아니고 작년 여름에 물놀이 갔다가 자꾸 눈에 다리가 보여 다리 이쪽 다리인데 다리가 계속 무릎이 아파요 오냐 네. 전화 없어도 걔가 그쪽으로 수술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왠지 모르게 그 검사 좀 한번 해보래 아 누구 작은 아이요? 그러니까 다리 아프다 그는 애 검사 좀 한번 해보래 다리 아픈 애는 지금 다리 아프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놀이 갔다 와서 다리가 그건 아프대 그건 제가 그런 거 자기가 네네네. 검사 좀 한번 해보래 사고수가 들어올 수도 있으시고 오냐오냐 크게 아플 수도 있으시는데 나쁜 것은 검사 한번 해보래 조사해보래 그런데 했는데 그런데 잠깐 들어봐 네. 그런데 작은 애 아까 작은 애 얘기하는데 자기가 말을 막은 거야 네. 작은 애 같은 경우에 화상을 입었거나 네. 화상을 입어 뜨거운 거 조심시켜 화상을 입었거나 어디 조금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상처를 입은 데가 없냐고 자꾸 묻잖아 언제 최근에요? 아, 최근에든 인생이 지금 뭐 20살이 됐냐 30살이 됐냐 그냥 그 인생에서 흉터가 있다고 본대 할아버지는 흉터가 크게 얼마 전에 무릎 다친 거 말고는 그게 그거야 네 무릎 얘기하는데 아까 작은 애 얘기하는데 네가 말을 탁 막았대 크게 안 다친 걸 고맙게 생각하래 네 다리를 자꾸만 이제 작은 애 물놀이를 얘기하는데 네 물놀이가 아니라 작은 애를 얘기하는 거래 네 그러시니까 작은 애 다칠 일이 있으니까 네. 조심하라 그러신다 왜냐면은 시집에서 산소에 때를 입혔냐 산소에 때 입히러 갔었냐 그게 무슨 말인지 산소에 묘지가 있을 거 아니야 네 낙골딱 네 그 이제 낙골은 집게로 해놨고 네. 위에 산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 하는 얘기가 이 집에는 조금 산소에 산소를 조금 건드린 것이 있단다. 있던 산소 끄집어내가지고 때를 입혔던 끄집어내가지고 뭔가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오냐오냐 이 집에 산바람이 있다. 이장바람 하장바람이 있으신데 네가 아직 젊어서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네. 전화 없어도 우리 작은 애 교통사고 조심시키고 탈이 다치는 거 조심시켜라. 화상에 뜨거운 거 조심시켜라. 가끔 내가 보니 설명도 잘하고 말도 잘하지만 자꾸 말이 조금 약간 좀 어눌하고 터질 때가 있어? 가슴에 답답하면서 막
그래요. 아니 자기 말고 작은 애 얘기하는 거 그지? 말이 빨리 악타가 안 터져 나올 때가 있대. 그다음 성질이 급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말이 한 박자 조금 늦게 나올 때가 있으시다. 이건 조상에 조금 그런 게 있어. 그렇지만 그냥 애기니까 그냥 조심시키래. 많이 덮어주고 엄마가 좀 체계적으로 좀 잘 좀 얘를 좀 산만하니까 운동을 시키든지 조금 네네. 엄마가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 신경을 놓지 말라 이랬다. 너무 힘이 많아. 드니까 신경을 안 쓸까도 나 지 맘대로 할까 했다가도 좀 신경을 쓸까 했다가도 지금 힘이 들어 하잖아. 네. 얘만 하니 엄마는 덜 힘들어. 식구 네. 다른 식구는 나를 안 힘들게 해. 네. 근데 얘가 지금 열 식구를 하는 거야 지금. 그 자꾸 작은 애 얘기하잖아 할아버지가. 작은 애가 열 명을 지금 하고 있어. 큰 애나 뭐 남편은 뭐 지 맘대로 알아서 하는데 네. 뭔가 얘가 지금 있잖아 역할을 다 하고 있어. 얘가 내가 눈을 놓치는 날에는 다칠 수 있다 그 네, 소리야. 네, 그러니까 네. 엄마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네, 이렇게 봐. 그리고 할아버지가 첫 마디가 들어올 때 자기는 친정부리로 조금 붙어서 신경을 쓰면 밥 먹고 살고 기술업으로 밥 먹고 살아라 네네, 그러셨어. 네네, 네네. 그리고 시집을 오면서 뭔가 항상 친정이나 고향을 잊어본 적이 없고 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다 이런다. 그리고 신랑하고는 처음에 누구나 다 좋아서 만나잖아. 그렇지만 뜻이 안 맞고 길이 안 맞고 그러니까 팔자가 이별살 공망살이 좀 끼어가지고 네. 딴 사람 친구를 만나서 오고 가는데 지금도 며칠 사이로 조금 불안해 헤어질까 말까 이게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그지? 네.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으셔. 네, 네, 그런데 네. 할아버지가 헤어지라고 하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조심해라. 그 조심을 하고 지금 살고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자기는 지금 아기를 잘 봐야 되겠어. 네, 네, 네. 이 아기가 사주에 조금 다치는 살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얘가 엄청 부산해 지금. 너무요. 근데 10사람 20살 역할을 하고 네네. 애기 놓고 이 얘기하면 뭐 좀 그렇지만은 뭔가 모르게 있잖아. 얘를 놓고 약간의 후회하는 후회 비슷하게 누구를 닮아 그런가 싶어서 조금 화가 많이 났었대. 내가 뭔 죄를 졌나 싶고 힘이 든대. 네. 큰 애 키울 때 얘 비하면은 키운 것 같지도 않았어. 맞아요. 그치? 지금도 근데, 그래요. 얘를 가졌을 때나 낳았을 때 좀 스트레스도 많았단다. 네네네. 이제 안 좋은 기운의 살도 좀 있었고. 네네네. 그리고 산소를 자기가 몰라서 그랬지. 네. 산바람도 있단다. 근데 자기가 젊어서 아직 어려서 이걸 못 알아듣는데. 네네. 이 집의 요점은 작은 애를 잘 좀 키워주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 얘가 있잖아 뭔가 모르게 조금 이게 눈빛이나 이 애기 두고 좀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뭔가 모르게 있지 조금 기운 자체가 조금 불안불안해. 엄마가 쳐다보면 맞아요. 좀 불안한 생각이 들지. 저 그 느낌을 언제 뭐를 끌어당길까 언제 엎어뜨릴까 언제 학교에서 무슨 소리를 할까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얘가 조금 부산한 면이 있으니까 뭐 조상이나 뭐쩌고 해도 지금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어린애들은 10살 안에 잘 키우고 이제 10살 안에 원래 삼신자손이라 그랬잖아. 네네네. 10살이 넘어가면 조금 덜 할 수도 있어. 네네. 그러니까 참작하고 얘를 눈에서 띄지 말랜다 할아버지가. 띄지 말고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항상 노심초사예요. 애가 저기 하면 다칠까봐. 그러니까는 8살 때 차 바퀴에 깔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크게 다친 다행히 타박상만 다행히 든지 말든지 희한하게 할아버지가 얘를 붙잡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막 나는 얘가 너무 불안해요. 어디로 튈지도 모르겠고 얘는 팔아줘야 그리고 돼. 승질도 한 승질하고 자기 승질대로 다 표현을 하는 아이라 너무 내가 지금 이 작은 어떨 때는 엄마 있잖아 막 때리고 댐벼. 정말 뭐 때문에. 구타래가 아니라 지 승질대로 안 되면 이런다고. 맞아요. 온몸으로 표현을 해. 바로 그거야. 온몸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난 둘째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왔거든. 거 봐라. 자기 걱정 중에 내잖아. 뭐도 뭐도 어쩌고 떠들어도 할아버지가 니 다리 이랬다. 니 다리 니 다리 얘기하지 마. 지금 있잖아. 작은 애가 지금 걱정이야. 작은 자손 나비가 왜 그런가. 그냥 지가 사주 팔자를 그렇게 타고 났어. 그 행운하고 뭐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 귀신 없고 조상 없는 집은 없어. 그치? 네네네. 안 그러냐? 네네네. 귀신 탓하려면 끝이 없어. 우리가 보지도 되지도 못한 귀신 뭐 떠들어서 뭐 할 거야? 몰라. 엄마한테는 그 소리를 해. 왜? 얘한테는 그게 적용이 많이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얘 사주 자체에 그날 그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얘를 첫째는 어떻게 해줘야 돼? 근본을 찾으려면 할아버지가 살풀이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얘를 네가 엄마긴 데리고 사는데 이런 데다 명을 올리는 이름자를 올리는 거 그런 방법이 있어 있는데 네. 이 말 저 말 해주고 싶지 않고 네가 먼저 신경 써. 네. 맞지? 네, 네. 네가 먼저 눈을 띄지 마. 눈 띄는 날에는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어디다 밖에 차 밖에 들어갔다 어쨌든 자꾸 얘가 어디에 자꾸 쑤셔 걸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얘만 끌고 할아버지가 계속 얘기해. 내가 있잖아 네 자식 살려주는 거야 지금. 네.
맞냐 안 맞냐? 맞아요. 살려주는 거래. 네. 이 말 한마디 이렇게 하는 것도 얘한테 도움이 되거든. 네네. 신경 써. 아주 콘도 세우고 오늘 여기서 나가면서 오로지 얘를 위해서 네가 살아야 돼. 어. 근데 그것 또한 네 업보야. 그냥 술술술 커지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왜 애를 먹이겠어? 아. 그것 또한 네 업이란다. 업이니까 엄마는 내보니까 얼굴도 이쁘게 생겼어. 이쁘게 생겼는데 큰애도 큰애는 반면에 좀 숫기가 없고 조금 약한 면이 있어. 네네. 안 그러니? 맞아요. 그러니까 얘 반만 대줬으면 좋겠어. 아 정말요? 근데 이쪽으로 다 센 거는 몰려가고 얘는 있잖아 자꾸 눈치 보는 경향이 있어. 네. 그러니까 지 잘못이 아니어도 뭔가 모르게 자꾸 엄마한테 눈치 보고 벌써 소리만 나면 얘 때문인데도 지가 자꾸 뒤집어 쓸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네네. 그러니까 작은 애가 사주에 애군이 많아서 그래. 애군이 많으니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서 이런 데 불도 켜고 이제 얘를 조금 풀어주고 살아야 될 것 같아. 네네. 이제 뭐든지 하려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다 드는 거잖아. 근데 젊은 엄마 뭐 무슨 돈이 그렇게 많겠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랬다. 돈 벌면 다시 찾아오래. 대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돈 들었다 생각하고 눈을 띄지 말고 얘를 조금 신경을 써주고 운동을 시키는 것도 좋아. 산만한 애들은 엄마가 운동하시게 많이 운동을 시켜. 네네. 그러면 누구한테 말하는 방법이나 친구한테 이렇게 손짓하는 방법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남을 다치게 안 하고 하니까 얘 사주에 조금 그런 기운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조금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뭐든지 칭찬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칭찬을 안 하냐?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있잖아요. 자기 승질이 먼저 나와. 맞아요. 제 그러니까, 승질이 먼저 나와요. 칭찬을 많이 해주래. 잘했다 그러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네. 어머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니? 이렇게 하면 얘가 바뀐대. 자꾸 화를 내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다. 알았지? 네. 다 했어. 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좀 이따. 네. 다 했어요. 애기가 위주였어. 기다려. 응. 할아버지가 애기네 애기 살려주는 길이란다. 네. 정말 둘째가 너무 그게 제일 힘들었지? 제일 힘들었어요. 걔 어른같이 힘들지? 둘째는 제가 감당이 안 돼.